자, 그럼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해보기로 하죠. 굽은 흉추와 굳었던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양팔을 가슴 높이에 팔꿈치는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흉추를 좌우로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체가 쫓아서 움직이면 안 되고 호흡은 좌우로 할 때마다 내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중근 씨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팔을 올리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네. 자, 좌우가 한 번이니까. 네. 호흡을 내쉬고. 고개는 돌리지 말라 그랬죠. 정면 보세요. 네, 정면을 보고. 좋아. 여섯. 팔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맞습니다. 좀 더 드세요. 트레이너가 몇 분이신가요? 팔꿈치가 팔꿈치 자꾸만 떨어지는데 드세요. 네. 하나, 여덟, 또 하나, 아홉, 고정시키시고요. 하나, 열, 하나, 열넷, 그다음에 같이 돌아가는 줄. 열, 다섯. 아, 고생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운동으로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굽은 등을 펴고 앞으로 말려있던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바로 펴지나요? 네, 펴집니다. 양손을 쥐어 손바닥을 정면을 바라보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굽었던 등을 펴야 됩니다. 날개뼈 등의 그 견갑골이 뒤로 이렇게 가꿔지게 가슴을 펴고 사이를 좁혀주세요. 이렇게 유지한 채로 근근을 접는 거구나. 양옆으로 숙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걸 유지한 채로. 네. 그래서 겨드랑이의 날개뼈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팔 위로 올리시고요.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시고요. 네. 팔은 역시 수평이 되시게 하시고 좌우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그렇죠. 앉았다 생각하고 그렇죠. 겨드랑이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하나, 또 호흡을 내쉬고 또 내쉬고 둘. 고개는 드시고요. 호흡을 내쉬고 네, 그렇죠. 가슴 치시고요. 네, 팔꿈치가 좀 돌아가고 하나, 또 자세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여섯. 하나. 팔꿈치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일곱. 엄청 고개 드세요. 네. 이거 쉽지 않군요. 여덟. 하나, 고개 드세요. 더 팔 네. 올리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 둘, 열. 잘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야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하시는 무조건 하시네요. 말씀이시네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등과 목이 굽으면서 늘어난 하부 승모근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어깨, 너비보다 어깨 우산을 들고. 우산요? 이제 예. 동작을 할 건데요. 자, 먼저 들고. 이때 양쪽의 팔의 각도는 L자. L자가 두 개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은 앞쪽으로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구부러지고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을 내렸다가 호흡을 내쉬고 또 가슴을 계속해서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역시 15회씩 3세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